7단에서 몇 단까지 35%로 만들었냐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단 더 추가해서 왔어요. 4단. 4단 더 추가했으니까 11단까지 35%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자, 여기서 늘렸었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줄여줘야죠. 이쪽 가운데쯤. 그때 아까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7코 8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이어 7코쯤 7코 다음 코에 넣었어요. 8코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이거 8코 다음 코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줄여줘야죠. 그러면 30 5코에서 30코로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단은 30코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줄여주고,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줄여줘서 5코 줄일 거예요. 아까 뒷판에서 하나 늘려줬었잖아요.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줄일게요. 하나, 둘, 빼고, 하나, 한코 줄였어요. 자, 갑니다. 딱히 타원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갔고, 표시코 한 대까지 갔어요. 여기서 빼고, 하나, 둘, 하고 줄여주고, 한번 그냥 뜬 다음에, 한 번, 두번 해서 줄입니다. 그리고, 저기 표시코 있는 곳까지 내달리지요. 내달리지요. 내달립니다. 표시코는 따로 안 사셔도 전 인터넷에서 실 구입하거든요. 주변에 어디서 구입하는 털실 파는 데를 사실 찾기 힘들잖아요. 보고 사는 거는 좀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만져보고 사니까. 근데 저희 집 주변에는 털실 가게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표시코까지 왔어요. 그러면 하나, 둘 해서 줄여주고 하나 한번 떠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뭐 딱히 타원인 건잘 모르겠는데 맞다 그죠 그죠 이렇게 줄여줬으면 여기 끝까지 와야죠. 헐라 헐라 끝까지 와야 그 단이 끝나지요. 이게 꼬리실로 끝코를 표시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코 라인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단을 만들었어요. 이때 뭐를 하느냐? 귀를 달아줄 거예요. 이때 귀 달고 눈도 만들어주고 코도 달고 하면 좋을 텐데, 귀부터 우선 만들어가지고 위치를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적당한 길이 자르고, 나중에 어차피 이어줄 거예요, 이 머리. 머리는 여기다 놔두고, 귀, 여기 부분 하얗잖아요? 하얀 실로 우선 시작을 할게요. 왜 이렇게 목이 잠길까? 자, 귀는 두개 만들어야겠죠? 머리 놔두고. 자, 귀. 마찬가지로 원형뜨기로 하얀색 실로 합니다. 돌려가지고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넣고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떴어요. 원형뚝이 6개예요. 6개 한 다음에 실을 잡아다닙니다. 잡아다녔죠? 그러면 이때 흰색 실은 끝이 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코 있죠? 흰색 실은 쭉 잡아다니시고 여섯 번째 실, 여섯 번째 코로 코바늘을 넣은 다음에 요 몸통색, 머리색 실 있잖아요? 그걸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빼뜨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안 하고 예선 사슬을 한번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빼뜨기 한 코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 그 코, 처음 그 코에 넣은 데다가 또 둘, 다음 코, 셋, 그 코, 넷. 다음 코, 다섯, 그 코, 여섯, 다음 코, 일곱, 그 코, 여덟, 다음 코, 아홉, 그 코, 열, 다음 코, 열하나, 그 코, 12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코에 집어 넣으신 후, 여기선 빼지 말고, 바로 뜹니다. 하나, 둘, 셋. 늘림 없고 줄임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떴죠? 그런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고 흰색 실은 아웃.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정리해 줄게요. 한단 6코 원형뜨기로 흰색 실로 시작한 다음에 두 번째 단 12코로 늘려주는데 여기서 하늘색 실이죠. 하늘색으로 해서 두 코씩 늘려준 거예요. 3단은 12코로 동일하게. 그리고 4단은 6코로 줄여줄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2. 지금 4단 할 차례죠? 이 실들은 안쪽으로 집어넣고 하셔도 되고 나중에 넣으셔도 되는데 한번 잡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넣고 빼고 둘 넣고 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열, 열하나, 열둘. 해서 빼요. 뺍니다. 뺐어요. 그러면 6코로 줄었죠? 여기서 잘라줍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이 실은 빼요. 뺀 다음에 우리 돗바늘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되니까 하나, 으차, 으차차, 둘, 셋, 넷,
여기 다섯, 여기 여섯 개 돌려준 다음에 쭉 잡아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안쪽으로, 이제 하늘색이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쪽 가운데로 넣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빼줘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귀에다 달 거잖아요. 이렇게 뺀 다음에 이 실로 여기에 달할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달아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달 거예요. 요걸로 사용해 가지고.